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. 당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. 의료진들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수사 분석으로 형태는 괜찮은 건가? 아니, 상체는 괜찮으신 건지 한 번 더 할까요? 누가 질문 좀 해주세요. 방금 인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었습니다.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. 대표님의 상태와 관련해서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. 당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의료진 의견이 나오는 대로 추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뭐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진 의견을 들은 이후에 사장님 흉기가 과도라고 하는데 확인하셨나요? 과도 아니고 회칼로 알고 있어요. 네, 뭐 그 사진이 뭐 인터넷에 돌고 있죠. 과도하고 회칼하고 천지 차이지. 맞잖아. 기사를 축소하지 마요. 아니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. 제가 방금 브리핑한 내용이 긴급하게 회칼이래요. 과도 아니다. 추가로 뭐 경찰 수사 내용이나 그들의 의견 사심이 뜨나 완전 아니 그러면 이건 진짜 이거는 살인하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. 이거 일본 칼, 칼이라 지금 의식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네, 뭐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의료진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 이상입니다. 네. 네.